아유, 진짜 정녕 고양이인가? 해봐. 놀아줘. 이게 무슨 냄새게? 와플이다. 맛있어 한 톨레? 너는 이거 먹고 짠. 뭐 그러고 있냐? 뭐 이러고 자? 아유, 사람이 다 됐구나. 응? 정말 예술의 경지다, 예술의 경지. 이야, 대단하시다. 정말. 이렇게 사지? 이게 진짜 정녕 고양이인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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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반찬 해봐야겠어. 이야 진짜 길다. 너무 이뻐. 안녕? 이거 얘기 그거 진짜 많네 너. 너무 이쁘라. 너무 이쁘라. 난리 났네. 이거야. 이거야. 토리 냄새 나는데. 이제 가야 돼. 나 좀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. 안녕. 뭐라? 나 귀여워. 해봐. 놀아줘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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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힘들어 힘들어. 난 이제 디저트 먹어야지. 거 아니다. 내 거다. 간단하게 해먹으면 되거든요. 꺼내놓고 이동을 맛있게 있어요. 30초 정도 기다려줘. 영롱하구만. 이 정도 됐으면
가져옵니다. 자, 두 번째 어플도 야 황금색 시켜줍니다. 맛있게 식거라. 야 이거 봐라. 이게 무슨 냄새게? 와플이다. 토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과잼. 옛날 문구점 같은데 가면은 와플을 팔잖아요. 생크림이랑 애플잼을 살짝 발라주잖아요. 근데 너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애플잼이나 생크림이 너무 아쉽게 발려 있어. 그게 너무 항상 아쉬웠거든요. 근데 집에서 먹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듬뿍듬뿍 발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애플잼까지 발라주세요. 자, 여기에 생크림을 이제 여기에 생크림을 뿌려줄 거예요. 절단 신공. 딱 캐러멜 시럽을 또 활용 정점으로. 와. 굿. 자, 홈메이드 크로플 완성. 맛있겠죠? 식어야 되는데 살짝 너무 뜨거울 때 났어. 맛있어 한톨리? 진짜 맛있다. 넌 이거 못 먹지?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굿. 오빠 이제 잘 건데. 잘자. 불 끈다.